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오프닝 때 별로 욕짓거리 많이 안 하고 짜증 안 내고 그러면 뭐 이게 풀영상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또 풀영상이 안 올라가는 거고 분위기 따라서 그거는. 예. 아. 나 약 먹어야겠다. 약 좀 줘라. 오늘은 무슨 컨텐츠를 준비하셨는지요? 우리 바롬님은 오늘 별풍선 몇 개 가지고 오셨는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응? 아니, 돈도 없이 메뉴판을 왜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롬씨? 메뉴판으로 대가리 한 대 후려쳐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얌전히 있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미 재수 없는 짓거리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방송 못 보실 거예요, 그 아이디로. 예. 왜 제 심기를 건드세요? 응? 안 그래요, 바롬씨? 나가 죽으세요? 예, 강태했습니다. 건방지게 어디서 오늘 방송을 뭘 하고 저쩌고. 아, 제가 갑질하는 걸로 보입니까? 아, 아니 진짜로 그 저 일요일까지 하고 제가 월화수 쉬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요일 날 진짜 정말 일요일 날 그 미스테리 아니에요, 미스테리? 아니 그게 아니라 그날이 미스테리였다니까. 아니 그날 어떻게 대기가 100명이 안 차냐고. 아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 네, 진짜로 그날 다시 보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대기하면 해놓고 제가 잠깐 와가지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사람이 안 모인다, 모르겠다 나 이 기현상을, 내가 엊그저께까지도 방송 잘해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무슨 약속이나 한 것 마냥 모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난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내가 추론을 좀 해보자면 뭐 올림픽도 있고 그때 올림픽 그 뭐 한국 뭐 그때 뭐 하던데 정확한 종목은 모르겠어. 근데 그때 그것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이제 휴가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인터넷 방송 비수기가 또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지 대체 무슨 기현상이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날 일요일 날 그냥 방송을 안 해보 그냥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100명이 안 모였는데 어떻게 방송하겠어요. 예, 저 오늘 코우시랑 오슈랑 미스테리랑 공포게임이랑 다 준비해왔는데 방송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어요? 저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약간 좀 도피성으로 예, 방종을 했어요 사실은 일요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가 문제일까 하고 막 이제 나도 생각을 계속 해봤지. 왜 갑자기, 아니 뭔가 안 되는 거라면 내가 뭔가 큰 사건 사고를 저질러갖고 여러분들한테도 큰 실망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뭐지 대체? 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확 빠진 거지? 엄청 머리를 막 굴렸지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번 주 일요일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왔는지. 작년 이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이맘은 잘 모르겠고 이게 뭐 휴가철인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올림픽이랑 또 겹쳐서 또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또 TV로 보시는 분들이 0%고 오히려 인터넷 방송 올림픽을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그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정도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스포츠의 그 저 잘 모르는 거 스포츠의 그 뭐라 해야 되지 열광하는 올림픽의 그 브랜딩 파워에 대해서 내가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우습게까지는 아니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 방송이랑 전혀 관련도 없고. 근데 공교롭게도 유럽에 있다 보니까 방송 이제 내가 생방송하는 시간에 교묘하게 또 겹치는 시간대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1시 반인가? 예, 뭐 또 경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끼리 배드민턴, 예, 복식 준결승? 아, 준준결승이었나? 예. 그래서 준결승? 그래서 1시 반에 또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좀 더 시청자 수가 이렇게 좀 더 저조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예, 올림픽을 못 이기는 것을. 예. 그래서 무튼 제가 일요일 날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을 했는데 예. 뭐 좀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저는 왔다는 거. 방송할 준비 다 해 놓고 있었는데 너무 안 차니까. 아, 그러면 시청자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래도 그게 되는 가능성 있는 게 있고 가능성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정말 아니 이거 100명이 안 모이는 거는 가능성이 없어. 내가 봤을 때 오히려 방송 키면은 뭔가 좀 우울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그날은 그냥 좀 그렇게 방송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8월 1일 날 뵙겠습니다 하고 나도 그냥 좀 쉬고 오겠다고 하고 예 저도 휴가 보냈죠 뭐 예 4일 쉬면서 저도 오랜만에 예 휴가를 좀 보내고 왔어요. 일, 월, 화, 수 쉬었죠. 예 재밌게 잘 놀다가 왔습니다. 예 뭐 그랬고 근데 또 이제 올림픽만 끝나면 뭐 롤 또 이제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롤은 저랑 겹칠 게 1도 없긴 해요. 예,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 거라서 아무튼 간에 좀 예, 아무튼 뭐 대한민국은 화이팅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어디 갔다 왔냐고요? 뭐 그냥 뭐 끽해야 저기 저 라이딩 좀 바이크 타고 갔다 왔죠. 바이크 타고 그냥 저 예, 라이딩이나 즐기고 왔죠. 타지역까지는 안 가고 너무 더우니까 11시쯤에 나가가지고 한 새벽 4시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새벽발이 하루 나가고 그러고 제가 뭐 했냐면 뭐 안 했어요. 뭐 안 하고 그냥 뭐 샤브샤브 먹으러 다니고 예, 집에 있었죠 거의. 예, 거의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예, 뭐 똑같죠. 뭐 할 일이 있어서 제가 휴방했겠습니까? 프릭샷 영도 응? 프릭샷 영도? 프릭샷이 뭐야? 프릭샷 영도. 아, OBS? 아니, 프릭샷이요. 프릭샷? 아, 요거? 네, 그거 영도를 켜줘야 돼. 아, 영도가 지금 안 나왔죠?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이따가 한번 한꺼번에 틀어드릴게. 한꺼번에 내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쯔양 마지막 해명문. 아, 그니까 진짜 거의 뭐 그 할 한 편이더라. 나 진짜, 와, 정말, 마음 아프더라.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 게,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 그 어떻게 모진 그 고난과, 진짜, 그 고통과, 와, 나 진짜로, 나는 김세희 기자한테 너무 실망했어. 나름대로 정의감 있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기존에 자기들이 깠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노선을 밟고 있더라고. 나 깜짝 놀랐지. 아니 왜 쯔양한테 가장 그냥 어떤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으면 당사자한테 전화해서 바로 물어보면 될 것을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했다라는 거 아니야. 랄프가 오늘 같이 영상 보면서 랄프가 그러다가 나 여기서 같이 봤거든 랄프랑. 봤는데 이제 랄프가 그러더라고. 그 뭐야 아니 어떻게 자기들이 깠던 애들 자기들이 자기가 이렇게 깠던 애들 걔네들이랑 똑같은 노선을 밟는다고. 팩트 체킹을 해야 되는 게 원래 그 저거 아니냐고. 뭐라 그러냐 본분? 그렇지. 그게 원래 그 기자로서 그 팩트 체킹을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기본 아니냐고 그거.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되게 권위적으로 뭐 쯔양 너는 우리한테 넙죽 엎드려라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나서 그러니까 김생이 내일 어떻게 나올지 성격상 꼬리는 안 내릴 것 같다고. 근데 2차 가해를 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2차 가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딱 말할게. 김세희는 개새끼야. 김세희 진짜 개새끼야. 내가 봤을 때는 김세희 아주 나쁜 새끼야. 씨발 서울대 나오면 뭐 할 거야 멍청한 새끼야. 바로 쯔영한테 전화하고 팩트체킹만 했으면 되는 건데. 야 저널리즘을 어떻게 뭘로 공부한 거냐 그 병신 같은 새끼는. 어? 저널리즘을 뭘로 공부한 거야? 똥꾸녕으로 공부한 거야? 뭘로 공부한 거야? 병신 같은 새끼가. 그 씨발 서울대만 나오면 뭐 할 거야? 어? 뭘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고 자시고 어딨어? 응? 야, 그 건드리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 사람을 뭐 되게 대단한 성역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끽해야 그 김세희 한 게 뭐 있냐? 구제역 그 저 녹음 갔다가 그거 누가 전달해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캐낼 거 없나 해가지고 그거 긁어내가지고 남의 치부 드러내갖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뭐 씨발 뭐 대단한 그 뭐 무슨 권력 있다고 뭔 걔는 건드리고 김세희는 건드려선 안 돼. 뭔 가로세로는 건드려선 안 돼. 족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응? 야 기본적으로 기자가 저널리즘을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쯔양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일단 취재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서로 지금 얘기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안 했잖아. 응? 그것도 안 해놓고 나서 오늘 나는 거의 진짜 그 알 한 편 본 것 같아. 진짜로. 개 쓰레기 같은 새끼였어. 난 진짜 나는 약간 보면서 아 좀 뭔가 좀 그래도 이 사람이 뭐 뭔가 뒤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잃을 거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길래 살찐 김신영 너 나가 이래도 될래나. 마지막 최후 변론 들을게요. 예 하루 이틀 보는 하루 이틀 보는 얼굴이 아닌데. 오늘 벌써 이렇게 저열하게 또 외모 갖다 놀린다? 마지막 할 말. 마지막 할 말이 뭐야? 머리 길지 마? 뭐 좀 길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온다고? 아니, 네가 뭔데? 나가! 아니, 나가! 꺼져! 빙신 같은 새끼가 자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보면서 난 진짜 뭐 약간 뭐 그 알 한 편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와 어떻게 진짜 어떻게 버텼을까 사람이. 아휴 마음이 안 좋았어 보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그 되게 충격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의 그 녹취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가세현도 이참에 날아가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 그치 뭔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게 약간 나랑은 전혀 일도 관련 없는 일이지만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괜히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지 않냐. 괜히 우울해지지 않아? 기분 더러워지고 뭔지 알지. 나도 그 기분이 느껴지더라니까. 40분짜리 그거 영상 보는데 가세현이 뭐라고? 안 되는 거 소식
감정,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고? 아니, 그 죽은 전 남친 누나 명의로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대리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병원의 기록에 의료 기록이 없으면은 가세현도 증거가 없는 거잖아. 확실한 증거를 쯔양 쪽에서 더 내밀은 거 아니야? 어. 와, 진짜 미친 새끼네. 어. 보자. 쯔양. 감정,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 요청한 해명은 하나도 없네. 첫째, 명의도용 낙태 수술. 전라도 광주에 한 병원이라고 했는데 이동현 씨 누나 이경민의 녹취에도 한 것이 나오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최근 1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동현을 헌팅코처에서 만났고 종로 유흥주점에서 일한 시기를 밝히기만 하면 다 될 일 있다. 아울러 종로 유흥주점에서 일할 때 봉사료 받은 내역을 공개하면 다 증명될 사안이다. 이동현이 나쁜 놈인 것 같은데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진실에 대한 해명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라던 눈살롱 동료 여성 두 명. 이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게 하네. 이거 사회성 존나 떨어지네. 이게 진짜 사람이 서울대 나온다 그래도 그게 서울대만 나오면 뭐해. 사회성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 아니 진짜로. 사람의 이제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그 학벌 따위로 길러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람 새끼냐고 이게. 어? 아니 녹취를 조금 들어보고 그랬으면 알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대해서. 응? 그렇지 않아? 진짜 하여간에 아 씨발 진짜 좀 막 뭔가 이번에 그 막 구제역 사태 이것 때문에 좀 괜히 뭔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좀 피폐해진다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
여론전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좀 연락을 취해가지고 여기 가로세로 연구소 나 김세희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랑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증거 같은 걸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막 이제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그 쯔양님 영상 40분짜리를 다들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온 그 모습이 진짜 흡사 사탄 같아, 사탄. 야. 나도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내가 뭐 찌양님 좋아하고 뭔가 그 영상 자주 보고 그런 사람 솔직히 아니거든. 나는 먹방 쪽은 안 보니까. 근데 뭐 유명한 걸로만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녹취까지 개인의 진짜 너무 개인적인 영역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까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세상이 좀 아 진짜 몸이 건조하다. 아주 좀 건조해진다. 이게 약간 좀 그 많은 사람들에게 PTSD 같은 걸로 남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맞아. 괜히 막 좀 간접적으로 막 트라우마 생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호들갑이 아니라. 그 이동현이라는 새끼도 미친 새끼더만. 아, 씨발. 아, 그냥 족같다, 인간이 그냥. 응? 인간이 싫다. 진짜, 아, 인간이 싫어. 정말로. 사람이 싫다. 아, 씨발, 마. 기분 더러워지는 다큐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 거의 뭐 약간 김기덕 영화급이야. 트라우마 생기는 게. 그 비슷한 내용 있지 않냐? 나쁜 남잔가? 야, 좀 그런 말은 좀 안 하면 안 되냐? 그러다 형도 저격당한다. 아니, 아, 무슨, 진짜, 나는, 아, 이게 내가 좀 과민 반응하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봐봐라. 아니, 뭐, 렉하면 렉하지, 씨발, 뭐, 그, 뭐, 경찰, 무슨,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대상인 거야? 어? 아이 뭐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좀 과민 반응일 수도 있는데 그냥 너도 이제 뭐 걱정돼 아니 그냥 난 그냥 형이 걱정돼서 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런 얘기가 되게 성역하는 그런 이야기 같아갖고 내가 조금 기분이 좀 안 좋다. 너가 약간 형 그래도 가세현은 건들지 마 뭐 어 그러다 좋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좀 그래. 어 아무튼 좀 건조한 그런 소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방송을. 아니 얘기 꺼낸 게 어차피 오늘 방송에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 좀 불쾌해. 어, 불쾌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형님, 물결표 드라이브 중에 얼굴 비추러 왔습니다. 그래 곤조야, 10개 고맙다. 우리 곤조는 뭐 이렇게 나한테 실제로 보고 선물 주고 싶어갖고 어? 그러고 싶어갖고 계속 그렇게 저기를 했어. 응? 아, 그 랄프한테 얘기 들었는데 여기로 찾아오는 건 좀 내가 부담스럽다 곤조야. 아, 왜냐하면 이게 내가 실제로 팬을 만나갖고 너는 선물을 전달하려고 오는 거고 나는 그거를 받으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세상이 무섭고 뭐 뭔가 그런 저기로 그러니까 네가 불쾌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그냥 그래 뭐 보내고 싶은 게 있으면 택배로 보내고 어 거기다 할 말 있으면 이제 뭐 편지로 좀 쓰든가 아니면 저 뭐야 쪽지 같은 걸로 좀 보내고 그러면 되지. 어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그래 그래 네가 좀 나랑 겁나 가까워지고 싶은 것 같아. 고맙다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마운데 나는 혼자가 좋아. 어 나 지금 몇 년 동안 이 보고 있는 바이크 타는 이 동생들도 바이크 탈 때 제외하고서는 안 봐 거의. 어, 그러니까 취미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이랑 같이 바이크를 타지 그게 아니고 그냥 뭔가 이제 좀 사적으로 이렇게 뭐 만나서 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진짜 가까워진 애들 몇 명이 있긴 한데 그것도 거진 없어. 어, 거진 없고 그냥 어, 그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번개로 놀아 요즘은. 예전에는 나도 솔직히 좀 존목질 아닌 존목질을 좀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야 나 저 오늘 좀 쉬는데 어 좀 이따 뭐 저녁 10시 좀 넘어가고 좀 바이크 탈 친구들 있니? 어 있으면 좀 나와라. 어 나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가려고 하는데 어 한 4시쯤에 새벽 4시쯤에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 어 나올 수 있으면 나와. 야 딱 벙을 친다 그래. 벙을 치면 그거 보고 어, 형님 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이제 그냥 그 땀내 나는 어, 아저씨들끼리 그 카페 앉아가지고 바이크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엔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 그 담배 피면서 그 바이크 얘기만 존나게 하다가 어, 그러고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갈까 한 다음에 다음에 또 딴 데로 옮겨. 옮겨가지고 무인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 다 아 먹을 거지? 아 한 잔씩 해가지고 먹자. 그러면 앉아가지고 계속 바이크 얘기해. 바이크 얘기하다가 그러고 이제 시간 되면은 어 아우 야 벌써 시간 이렇게 됐네. 어 야 저기 다 이제 파하자. 어 다들 저 고생했고 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고 어 안전운전하고 그러고 집에 가는 거야. 어
완전 그냥 그 무해한 그런 적이지. 그러니까 뭐 친하에도 뭐 같이 밥 먹고 그래도 사적인 영역이 거의 없어 사실은. 나는 원래 좀 속 얘기 해주는 거를 좋아하지도 않는 편일 뿐더러. 아니야 뭐 죄송할 게 뭐가 있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줄게. 그냥 네가 남자라 그래. 너가 여자였잖아. 너가 여자였잖아. 그럼 너는 지금 내 안방에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지. 우리가 이제 극이 같은 N극이라서 그래서 서로 밀어내려는 그 성질이 강해서 그런 거야. 너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서울 때부터 갔던 대학생 코가게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잘 때마다 형과 틀어놓고 자유유기의 다음에 더 크게 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 고마워. 200개 정말 고맙다. 그래 그래 티소울 때부터 티소울이 이제 내 아프리칸 아이디가 티소울이야. 만들 때 나는 티소울이라는 아이디만 썼었어. 노래하는 코튼 예전 옛날부터 썼었고. 근데 뭔 개소리야 티소울 때부터란 얘기가. 내가 티소울이 아닌 아이디로 들어온 적 있었니? 개소리야. 야 닉네임이나 바꿔라. 닉네임 바꾸고.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적 친밀감 때문에 이제 저런 이제 그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아이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지. 그래 그래. 닉네임 바꿔. 이디야 저 아샤추 제로? 제로 아샤추? 이거 지금 6잔 때리는 것 같네. 어제부터 해갖고 미친 듯이 먹네. 아 아샤추 안 그래도 좋아하는데 이제 당이 너무 높으니까 안 먹고 있다가 아샤추 생겼다길래 제로. 오늘도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윤이가 500개를 재윤이 고맙다. 500개 우리 재윤이는 항상 너의 능력을 계속 갈고 닦아라. 내가 잘 되면 너를 꼭 고용할 테니까 갈고 닦고 있어. 편집 실력을 알았지? 그리고 나중에 채널 같이 키우자. 영도 지금 하나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영도가 좀 쌓여야 뭐 좀 틀어드리고 그럴 텐데. 아유 우리 원추님 고맙습니다. 원추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8월 화이팅 해야죠. 8월 화이팅 하고 제가 좀 아쉬운 거라면 7월 달에 100시간도 못 채웠어요. 90몇 시간 방송했어요. 방송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그래도 항상 100시간 이상은 했었거든요. 100시간, 100몇 시간, 110몇 시간 이렇게 했었는데 7월 달은 100시간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8월 달은 꼭 100시간 이상 해보자. 예. 직장인이 한 달 평균 몇 시간이라는지 모르겠네. 아니 한 달 한 달. 아무튼 우리 원춘님 고맙습니다. 160시간. 아우 나는 참 그 꿀 빨았네요. 7월 달에 저는 아주 뭐 꿀을 빨았네요. 예, 일반 직장인이 160시간인데 저는 100시간도 일 안 하고 예, 그랬으니
예, 좀 꿀을 많이 빤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 달은 꿀 안 빨고 조금 예, 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방송 시간에 대해서 시청자들이랑 항상 이렇게 좀 뭔가 트러블 생길 때나 그럴 때 얘기하더라고. 뭐 직장인들이 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너처럼, 너 같은 마인드로 직장 다니면은 직장 다닌 사람도 없다고, 뭐 족같아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방송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게 회유하는 사람들이 항상 직장이랑 비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직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도 관련 없죠. 예. 프리랜서죠, 프리랜서. 그래, 뭐, 청라의 뭐, 풍경채 아파트에서, 뭐, 저기, 전기차, 뭐, 벤츠가, 뭐, 이렇게, 불탔다고, 뭐, 그런 그 얘기도 있고 했는데, 봤어요. 봤고, 카페에 올라왔더라고. 전기차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차돼 있는데 갑자기 막 불 붙어갖고, 예, 청라라는 그 키워드가 딱 뜬 거 보니까 내가 생각나셨구나. 아, 코트 형한테 아무런 피해도 없어야 될 텐데. 저 전기차에서 나오는 그 미세한 저 매연 입자 한 톨이라도 코트 형, 코끈형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걱정해 주신 거구나. 예, 고맙습니다. 아, 일반화는 시키지 말고 그 차가 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전기차 잘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또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에. 여러분,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그만하시고요. 8월 달 한 달 예, 시청료나 빨리 미리미리 좀 저기 냅시다. 예. 그 채팅창에서 그 저 개소리들 그만 들으시고요. 예. 아시겠어요? 8월 됐습니다, 여러분들. 예. 영도나 좀 볼까요? 오늘 좋은 날이야. 다들 왜 그래? 축제야, 오늘. 왜 무슨 축제인데요? 뭐 축제 뭐 좋은 일 있어요? 축제라니? 뭔 말이야? 축제라니? 뭐가 축제야? 아, 올림픽. 올림픽 축제지. 세계적인 정말 그 축제고. 아, 영도 틀어 드릴게요. 예. 영도 조금 쌓이면 틀어 드리려고 했어요. 다 쌓이고 있습니다. 영도관 다섯 개 쌓이면 그때 틀어드릴게요. 지금 세 개 쌓였어요. 좀 기다리세요. 방송 계속 보실 거니까. 올림픽 관련해서 아무런 영상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축제인 거 뭐가 축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축제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주어를 빼놓고 정말 축제인지 모르냐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무슨 축제인 줄 알아. 자,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제가 또 4일 만에 인사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마탱이 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쥐약 처먹은 소리하고 창자 빠진 소리 짓거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예. 아.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봤는데 진짜 팬입니다. 형 항상 파이팅하시고. 그래. 그래 우리 GH02 닉네임 바꾸라고 했잖아. 닉네임 영어로 이렇게 해 놔. 야, 한글로 하고 좀 알아먹기 쉽게 좀 해 놔라. 정말 센스 없네. 예. 아무튼 그래 02 고맙다. 또 100개를. 코빡이가 이제 대학생이 됐어.
자, 여러분들 우리 저 대학생 저 친구처럼 개잡소리 하지들 마시고, 예, 8월 한 달 예, 시청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내주시고 그래야 저도 또 열심히 또 노졌지 않겠습니까? 예? 그죠? 아니요, 여러분들 처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처웃지 마시고 예, 8월 달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8월 달을 진짜 좀 100시간 넘게 좀 방송을 해야겠어요. 7월 달에 90몇 시간 방송한 게 진짜 개짜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요일까지만 딱 방송해서 했었으면은 좋았을 텐데 이제 제가 되게 의기소침해지는 시청자 수가 나왔었죠. 예,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방송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아 뭔가 이제 시청자 수가 안 나오면은 뭔가 있구나 하는 뭔가 짚이는 맥을 짚을 수 있는데 맥이 안 짚이는 거지 도저히. 그리고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이 올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파리올림픽이 영향이 있을까 나한테? 그리고 뭐 휴가철이라는 게 진짜 나한테 영향이 있을까? 근데 뭔가 저한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요일 날 정말 그 대기화면 걸어놓고 방송 딱 켰는데 어떻게 100명도 안 모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지금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의미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신고였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이런 적 처음이어갖고 저도 일요일 날 되게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두 뭔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발길이 딱 끊기니까 내가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였어가지고 이게 잘하면은 내가 방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했어. 그래서 아 뭐지? 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잘 됐고 아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지? 이러다가 아 이거 진짜 방송 접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 네. 진짜로 일요일 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적어도 정말 저조해도 한 200명은 들어와 있거든요. 2-300명은 예, 조금 이제 사람들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400명 스타트예요. 이 희한한 거다. 희한한 거라 진짜로. 토요일도 그랬고 일요일도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저는 뭔가 뭐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뭔가 좀 외면받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예, 그냥 그때는 그만해야지 예, 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하고 뭐 할 거냐.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또 해야지. 방송 말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만약에 생방을 조금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전 진짜로 좀 고민해봐야죠. 뭘 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었었던 건지. 예. 그러고 나서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빨리빨리 해나갈 듯? 예. 그래요. 랄프는 짤리는 아니지. 내가 방송 전부 다 해서 랄프랑 뭐 같이 안 이든다 이런 건 없지. 그냥 뭐 랄프는 이제 랄프가 이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나랑 빠이빠이인 거고 그게 아니면 계속 나랑 같이 가는 거지 랄프는. 애초에 그걸 이제 시작으로 내가 생각을 했었던 거고. 나 그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 없다. 아니 뭐 저 채팅창에서 예 뭐 저 자꾸 뭐 랄프랑 뭐 가족 뭐 이런 얘기 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나 가족 같이 좀 8월 달 예 시청료 저기 납부하시고 방송을 좀 보세요. 예? 그 개백수 같은 채팅 그만 치시고 예? 그 내가 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예. 그 가짜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예.
말이 너무 심해? 씀씀이가 아니 심하지 않았다면 내가 말이 심하지 않았겠지. 씀씀이가 심하니까 나도 이렇게 자꾸 말을 이렇게 좀 툭툭 내뱉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뭐 진짜 저는 소소하게 저는 오늘 진짜 7,000개만 딱 받고 방송하겠다라는 마인드예요. 정말로. 왜냐면 내가 바로 상납해 줄게. 아, 좋습니다. 말 걸면 도망침 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걸면 도망침 님. 예. 네. 바로 상납해 줄게. 저런 TTS 기능 쓰는 거 아주 영하고 좋네요. 예. 네. 좋습니다. 대자와 사비냉 님 고맙습니다. 영풍. 예, 영풍 지금 좀 많이 모였는데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영풍 이제 보면은 스타트 찍을 거고, 바로 틀지 않은 거는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이랑 좀 저도 입을 좀 풀어야 되고, 예, 방송할 때면 이제 또 워밍업이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토크, 예, 스몰 토크 하면서, 스몰 토크 조지면서 이렇게 방송을 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뭔 얘기 하려다가 말았지? 아, 까먹었네. 자, 오시로 찾아왔습니다. 풀영상 구독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아, 그동안 영상 많이 안 올라가가지고 조금 심심하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다들 좀 휴가철이라서 저도 좀 휴가를 4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영상 올라간 지 벌써 5일째 됐어요. 예. 자, 오늘부터 영상 쭉쭉 올라갈 거고 하니까, 예. 재밌게 방송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제가 쉬는 동안 너무 그 키워드가 좀 많이 물려 있어서, 외모들이 좀 이제 그만하시죠. 예, 이제 그 컨텐츠 시작하고 하는데 좀 내보내라 랄프야. 아, 왜 저래 오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예, 쯔양님 그 해명 영상이 뜨고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제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테고 이제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네, 아마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막 밝히고 싶지가 않았을 내용이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적으로 나눈 그 통화 녹취 내용을 가세연에서 퍼뜨리는 바람에 지금 아주 그냥 정말 난리가 났죠. 예, 그랬는데 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따로 재방송에서 이렇게 뭐 보여드릴 그건 아닌 것 같고, 너무 내용이 좀 무겁고 막,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예, 대단하다. 버티신 것도 대단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에 그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가? 저렇게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저렇게 주목도 많이 받고 참,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사랑받는 유튜버?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리서치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 세대 전폭적인 좀 그 10대서부터 해가지고 쯔양님이 제일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위를 아마 그 곽튜브님이 하셨었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너무 충격적이야. 너무 충격적이고 일단은 진짜 정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뭐 그리고 저 밥그릇 싸움한 저 레카들 이거를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 진짜 아수라 같아, 아수라, 진짜. 아수라야. 따로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겠고, 예. 진짜, 전 진짜 뭐, 정말, 그 알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봤어요. 예. 근데 그 이제 이 녹취록도 뜨고 왜 모든 이제 그 논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명 마지막으로 해명 영상을 올리고 나서 뭐 반박을 했더라고요. 가세연이. 예. 그 가세요. 근데 그 와중에도 찌앙 감성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습니다. 정작 가로세로 연구소가 요청한 해명은 하나도 없네요. 명의도용. 전라도 광주의 한 병원이라고 했는데 이동현 씨 누나 이경민 녹취에 다음과 같이 나오네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최근 1년까지만 알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최대 5년 전 진료 내역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거를 그 녹취를 들었으면은 사람 같으면은 그냥 아 이거 뭔가 너무 개인적인 영역이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몇 년 동안 시달리고 금전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 진짜 이 사람이 어떻게 난 기자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고 저널리즘을 배운 사람이라면은 어떤 의혹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찌양 측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팩트체킹을 해야 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자기 상상의 나래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동한 게 맞는 걸까요? 저 진짜 난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해? 도대체 전라도 광주 어떤 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던가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저격해가지고 나락 보낸 레카 채널의 그 행동 비판하던 내용이랑 비판하던 그 대상이랑 본인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놓고 여기다가 해명이 똑바로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저는 그 사람인가 싶어요. 예. 댓글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쯔양이 거짓말을 하던 안 하던 피해자라는 사실도 변하지 않아. 너도 사람이잖아. 그만해라. 다들 이런 감정이 아닐까요? 예. 레카랑 가세현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 와중에 학폭 강제 전학은요. 거기에다가 좋아요 쳐 누른 거 보세요. 지금 댓글 상황은 어떤지. 지 주장은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망상이었으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 증거를 내라. 진짜 사람인가? 내 말이 맞아. 굴복해 하는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은 기어오르지만 느낌인데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걸 너한테 왜 해명해야 되는데. 세희야 너 뭐 되냐? 왜 아직도 살아서 숨쉬고 계세요? 그러니까 분노가 사람들이 이 쯔양 해명 영상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다들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이제 그만해라. 그만 좀 해라. 쯔양님은 그거를 공개하고 싶었겠어요. 완전 나 그 영상을 보는 우리도 뭔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제가 초반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약간 진짜 마치 김기덕 영화 본 것처럼 기분 되게 더러워지고 막 답답하고 가슴이 그냥 치를 떨게 되더라고. 전남친 그 녹취 내용도 그렇고 그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협박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저는 한 2억 정도 받아낼 생각 했었어요. 처음에는 매 달마다 600만원씩 입금을 계속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한꺼번에 주면 안 되겠냐고 항의하고. 아니 쯔양한테 무슨 그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뭐 정말 얼마나 그 대단한 무기라고. 예? 그거를 들고 있으면서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작당 모의하는 그 내용이 후반 부분에 나오거든요? 와, 근데 난 그거 들으면서 진짜 아수라가 따로 없다. 악기들이다, 악기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쯔양 무너뜨리는데 작당 모의하는 그 톡 녹취 내용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너 깜빵 가고 싶냐? 아니? 내가 그냥 깜빵 내가 들어갈 것 같냐? 너도 같이 가야지. 너도 전 여친 협박한 새끼잖아 하면서 자기들끼리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끼리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인간이 아니다. 그 협박녀랑 통화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팩트에 집착한다기보다는 저런 사적인 굉장히 사적인 영역의 그 녹취 내용까지 다 알고 나니까는 이제는 더 뭔가 할 필요가 없고 더 듣고 싶지도 않고 정말 그만 괴롭혀라 제발 좀 쯔양 좀 가만히 내버려둬라 약간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가세훈 방송이 언제죠? 내일?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예, 끝까지 뜻 안 굽히고 해명하는 내용들이 다 신빙성이 없다. 뭐 채팅창도 그대로 놔두는지도 궁금하고. 예, 내일 7시에 방송한다고 하는데.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세희. 자, 아무튼 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예.